예,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당원 동지 여러분들 그리고 정말 젊은 청년 당원 동지 여러분들 이렇게 뵈니까요. 가슴이 설레입니다. 우리 이동학 후보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당에서 시작되는 이 변화의 바람, 이 혁신의 바람, 이 바람을 내년 정권 교체의 바람으로 여러분과 함께 승리의 길로 그렇게 나가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전국 여성위원장, 여성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이동학 후보 청년들의 힘으로 정권 교체에 앞장서실 것이고요. 저는 10만 여성 당원 그 힘을 하나로 모아서 정권 교체에 앞장설 것입니다. 저희 253개 지역에 여성위원회가 있고요. 여성 지방의원, 여성 국회의원이 있는데요. 이 힘을 똘똘 뭉치게 하고 당 밖에 여성 조직까지 그리고 새누리당 여성 조직과 맞짱 떠서 반드시 여성 유권자들의 마음을 모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유권자들의 마음을 모아오는 것은 우리 기본 동네 동네마다 골목 골목마다 열심히 땀 흘려 뛰는 당원 동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활동의 결과가 모아지는 축적되는 성과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활동의 결과로 한 사람 한 사람 유권자들의 마음을 모아오고 그 작은 실천이 큰 변화의 물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예산도 지원하고 그래서 신명나게 당원들이 풀뿌리 마을에서부터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노래를 할지 춤을 출지 아니라는데요. 아, 노래를 하나 할까요? 제가 81년도에 대학을 입학했습니다. 제가 81년도에 대학을 입학했을 때 81년 3월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선배가 옥상 위 굴뚝에 몸을 묶고 막 유인물 같은 걸 뿌리고 있는 거예요. 갓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인 제가 너무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았죠. 근데 그 선배가 그렇게 절규하면서 외쳤던 게 80년 광주의 진실을 밝히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80년 고3이어가지고 광주에서 사실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잘 모르고 지내다가 대학에 들어가서 80년 5월 광주의 진실을 알게 되면서 전두환 독재에 맞서서 학생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 20대 청춘의 출발이었고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광주의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 삶의 과제가 되었고 민주주의와 평화 그리고 서민들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 정치 과정에 일관된 목표였고 길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해왔고요. 그 길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김근태 의장님이 늘 함께 제 손을 잡아주셨고 지금도 역시 그런 제 삶의 스승으로 제 가슴속에 남아계십니다. 그래서 대학 1학년 때 그 우리나라의 그런 독재 정권의 이 서슬퍼런 정말 캠퍼스에도 곳곳에 사복 형사들이 늘 감시하고 있는 그런 캠퍼스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자유로운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인권과 가치와 정신이 실현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까 그게 20대의 참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가 내 나라 내 결의라는 노래였었는데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혹시 아세요? 내 나라 내 결의라는 노래 아세요? 제가 불러본 지 너무 오래되고 음악도 없고 그래서 잘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가사도 잘 생각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20대 그 학생의 시절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우리나라의 미래를 그래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때 그 고민이 지금 이렇게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인이 되면서도 어떤 정치를 해야 하고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늘 되돌아보는 그런 지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서두가 길었는데요. 가사가 잘 생각 안 나면 여러분이 좀 도와주시고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머리 위에 이글거리나 찬란한 선조의 문화 속에 고귀한 순결함을 얻은 우리 위에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앞길에서 환히 비치나 찬란한 선조의 문화 속에 고요히 가는데 여러분 주역이 되시고요. 저도 함께 손잡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